뭐야? 웬 배드민턴 채? 아, 무슨 가족 대항 배드민턴 대회 나가라고 자꾸 그래서 이 몸이 우리 집을 위해서 한 게임 띄워주기로 했어. 오, 그럼 가족 대표 선수로 나가는 거야? 뭐, 말하자면? 근데 선배 배드민턴 잘 쳐? 야, 나 선수 생활했던 거 몰라? 그건 아이스하키 아니었어? 아이스하키건 뭐건 일반인이랑 나랑 운동 신경이 비슷할 수가 없겠지? 아, 반칙 같다가 살짝 양심에 좀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1등 상품이 스키 여행권이라는데 가족들이 오랜만에 여행 간다고 좋아들 하니까. 스키 여행권? 그럼 우리 집도 나가볼까? 그러시든지. 너네 집도 나올 거면 죽도록 연습해서 결승전까지 꼬가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케이. 그럼 선배가 기다려주신다니까 죽도록 연습해서 꼭 결승까지 가야겠다. 공부 시작할까? 연수장, 뭐해? 연습하러 가. 스튜피, 이제 넌 연습 안 해도 돼. 뭐? 뭔 소리야? 오빠 너 대신 작은 삼촌이 나가기로 했거든. 뭐?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생각해보니까 지성이가 옛날부터 배드민턴 엄청 잘 쳤다. 삼촌 별명이 배신이었대. 배드민턴의 신. 이씨, 그렇다고 갑자기 날 배신해? 아, 분명 내가 나가는 거 했잖아. 누가 나가면 뭐 어때서. 우승만 하면 다 같이 여행 가는 건데. 미안하지만 너보다 삼촌이 나가는 게 우승 확률이 더 높잖아. 아, 그래도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어딨어. 아, 벌써 대표로 나간다고 말까지 다 해놨는데. 뭘 누구한테 말해? 아, 어쨌든. 아, 몰라. 무조건 내가 나갈 거야. 안수영, 너 나랑 가기 싫음? 어, 그래. 엄마가 나랑 나가면 되겠네. 아, 멍충아. 한 집당 한 팀밖에 못 나가는 거거든. 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번엔 그냥 네가 대의를 위해 희생해. 아, 뭐 왜? 좋아. 그럼 공평하게 시합으로 결정해. 시합? 무슨 시합? 이따 삼촌 오면 대표선 선발전 하자고. 나랑 삼촌이랑 누가 더 잘 치나. 안 그럼 나 절대 승부 못해. 딱 한 판만 하는 거야. 삼촌 파이팅! 예스! 잘했어, 아싸! 아, 왜? 밖에 넣었잖아. 제가 허리 위로 올라왔어. 반칙! 아니, 무슨... 아니거든?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봤어. 반칙! 그 심판이 이래... 씨, 좋아. 오바네트! 제가 넘어왔어. 오케이! 삼촌 화이팅! 에잇! 뭐가 이래 진짜! 뭐가 남았어? 안 남았는데! 나 시력 2.0이야. 내가 보기에도 확실하게 너가 갔어. 그냥 스팸 말 들어. 야스! 이게 동점이지? 아웃! 윤지석 승! 오케이! 아니 무슨 소리야! 안에 떨어졌는데! 얘기했잖아. 2.0. 말도 안 돼! 아파! 분명 1이잖아! 오, 아웃이라니까! 뭐 이런 부정표파 판정이 어딨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삼촌이 확실하게 이겼어! 마지막 건 1인 것 같던데? 무슨 내가 봤다니까, 2.0으로? 나 나가면 어때서 그래! 와, 진짜 너무들 안 해! 나도 드럽 끝이 다 해서 안 해! 내가 안 나오고 만다, 이씨! 조부석아! 줄리엔 선생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갈 것 같아. 선배네는 선배랑 누가 나가? 아우 씨. 주소를 확 옮겨서 김지연이랑 나가버릴까 보다 씨. 아. 청소가 집에 언니 밖에 없노? 가족들은? 몰라. 부정 편파쟁이들. 뭔 소리고? 그런 게 있어. 뭐냐 그거? 아 이거 아저씨랑 아줌마가 아까 부탁하셔서 내 세탁소에서 가져온 건데. 뭐야 이게? 너희 가족 배드민턴 대회 나간다며. 이거 아까 아저씨가 부탁하신 건데. 언제? 아침에. 뭐야? 그럼 삼촌이랑 선발전하기도 전이잖아 씨. 그런데. 어 왔구만 이 배신자들. 자식이 졌다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스포츠 정신이야. 스포츠 정신? 이것도 스포츠 정신이야? 어, 그 티셔츠 나왔네. 완전 이쁘다. 이씨, 선발전 하기도 전에 삼촌이랑 나가기로 다 결정한 거지? 종석아 그게 됐어. 변명 필요 없어. 좋아.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나 김지원이랑 팀 짜서 나갈 거야.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식.
그 네가 막 그 집이랑 어떻게 나가? 주민등록상 오면 우리 집 식구인데. 그깟 주민등록 옮겨버리면 그만이지. 뭐? 집으로 옮기겠다고? Are you crazy? 똑똑히 들어. 넌 김종석이 아니라 안종석이야. 우리 집 장남 안종석. 그런 네가 남의 집 대표로 나간다는 게 말이 돼? 처음부터 말이 안 되게 누군데? 편파 판정에 비리만 난무하는 이 집보단 내 실력 인정해주는 옆집 가서 당당하게 돼 나갈 거야. 야! 그러기만 해. 너 호텔 파버릴 거야. 멀리서 누가 날 부르면서 자꾸 가슴을 뭐?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진짜? 네, 저거 알려봤는데도 만무간대더라고요. Oh my god. 야, 저 제정신이야? 우리더라 배신자 배신자 하더니 극한 일로 가족을 배신해? 너 가서 종석이한테 똑똑히 말해.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에 발붙일 생각하지 말라고. 선배 진짜 괜찮겠어? 가족들이 되게 화났을 텐데. 너 안수영보다 실력 모자란 거 알지? 지금부터 지옥 훈련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었고? 그럼 배드민턴 대회 하라 때문에 주민등록까지 옮긴 놈을 용서해? 다 저도 좋아. 저 팀만은 무조건 이겨. 알았지? 걱정 마. 자신 있어. 에이, 그렇다고 식구들 만나는데 인사도 안 하냐? 이렇게 만날 이상 반드시 이겨야 돼. 알지? 원수는 중결승에서 만난다더니 드디어 만나네. 자신 있지? 알았어. 당연하지. 마지막까지 파이팅! 종석아! 야, 너 어디 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볼게. 네가 앞으로 가. 내가 여기 맡을게.
너는 이제 우리 식구 아니야. 다시는 우리 집에 코뼈기도 비칠 생각 마. 아, 아빠 진짜 이럴 거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김신을 가서 살아, 이 배신자. 아,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하루아침에 안종석에서 김종석이 된 종석은 그렇게 가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몰리며 집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동자, 아직도 집에 못 오게 하셔? 너무하신다. 아이, 내 손 똥꼬지 말아줘야 돼. 종석 힘내. 일주일이나 지나서 자기 집 바닥을 다시 밟을 수 있었다. 빨리 집에 가요. 집이 어디세요?